세계에 퍼져 있는 해외 정법 가족들도 온라인 동안거 공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의 50개 중 48개 주 대부분이 한파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거주하신 텍사스주는 미국의 남부에 위치하여 눈이 잘 내리지 않은 곳인데 폭설로 인하여 전기와 수도 서비스가 며칠째 중단되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뉴욕 부근도 눈이 많이 내리면 교통 위험으로 정부에서 외출을 자제토록 권장하여 또 다른 재택 격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겹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처럼 미국인들이 자연이 주는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 미국에 그런 지금 이 재난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지금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지금 바르게 운용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상하게 끌고 가기 시작을 했던 이 기간이 있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지구 온난화가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무슨 뭐 협약에서도 빠져버리고 뭐도 안 한다 그러고 뭐도 뭐 이렇게 하고 막 엄청나게 지금 그런 게 지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환경 무슨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세계에서 최고의 성장하고 큰 소리 치는 나라에서 제일 많이 그런데 앞장을 서야 되고 그 다음에 큰 소리 치면 그 다음 앞장 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촉촉촉촉 이렇게 해야 이것이 지구촌을 유지하고 지키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배짱으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 지구촌이 지금 환경이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면은 지금 그 사람은 내가 여기서 인기 있는 대로 가면 좋지 싶지만 이 사람들 또한 교육이 안 돼가지고 옳지 않는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이 꼬스란히 이것이 누가 전부 다 맡게 되느냐 미국 시민들이 전부 다 이걸 맡게 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일어나죠. 환경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한두 번 지금 겪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세 번째 와도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죠. 겨울 되면 비상식량은 항상 준비해놔야 돼요. 미국은. 여름 때도 비상식량을 항상 준비해놓고 비상 그 시에 여름에 토네이토 이래 뭐 해오리가 온다든지 겨울에는 폭설이 온다든지 뭐 갑자기 기후 변화가 미국은 오기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그렇게 거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데고 자가 발전기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그게는 왜 한국은 말이죠. 한국은 사이즈가 아주 그 사이즈가 아담 사이즈입니다. 한국은 미국은 그다지 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가 있다 그래도 다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하기에는 그만큼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한 몇 번 이렇게 그는 몇 년 동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견디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한 달 정도는 우리가 견디 나갈 수 있는 자가 운용의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천지지변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인재지변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같이 겪는 거기 때문에 내 혼자 겪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냐? 이 시에 뉴욕이면 뉴욕 시민이 주인인데 뉴욕 시장한테 맡긴 안 놓고 그 국회의원들한테 그냥 맡긴 놓고 우리는 방치한 게 많고 또 미국 시민이면 미국 시민들이 전부 다 방치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때까지 누적시켜 왔던 겁니다. 알 거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치하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지금 몸소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지금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를 지금 설립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직접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직접. 정치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갖고 시민들이 주인이니까 시민들이 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시민들이 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걸 전국에 합치니까 전부 다 국민들이고 이래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힘들어지는 법칙은 없습니다. 방치해두면 우리가 다 힘들어진다. 그래서 전국에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사회를 우리가 노력할 만큼 하자.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시작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게 바른 것일 때 엄청난 동참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주인들을 이게 제끼고 우리 멋대로 하는 정치는 못합니다. 시민들이 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제대로 시민의 대표를 내놓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미국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는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견디내면서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실험에 올라가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인류 사회가 이걸 좀다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 또 어떤 소린지 조금 황당할 수 있겠는데 이때까지는 대한민국이 어떤 일도 한 적이 없고 성장하고 진화하고 커 나오고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운영이 될때 3등분으로 운영이 되는데 밑에 하체로 살았던 때가 있는 거죠. 하체 3등분. 다리만 갖고 살았을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았던 이 사회는 몸으로 살았던 거예요. 몸으로. 하체하고 몸하고 같이 뛰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엄청나게 팽창되고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운용을 못한 거야, 덩치가 커가지고. 지금 앞으로 2013년도부터 앞으로 미래, 이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머리로 살아야 돼. 여기에 몸과 하체에 머리가 낑겨야 된다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총체적으로 살아야지. 이래서 이제는 요 머리가 장착이 돼서 인류가 이끌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 지혜를 열어야 된다. 머리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미래는 없습니다. 요까지, 몸뚱까지는 다온 거죠. 왔으니까 이제 머리를 장착해서 머리하고 같이 운용을 해야 돼. 이것이 머리가 어디냐? 대한민국. 하늘이 키우는 이 홍익 인간 지도자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움직여야 앞으로 미래는 달라집니다. 요걸 이제 시작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 코로나라 조금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 사회에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일로 지금 행방이 흘러갑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나설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요것이 각 분야의 엑스포입니다. 엑스포가 그냥 엑스포가 아니라는 거죠. 대안을 가진 엑스포. 이 지구촌에 누구도 대안을 갖지 못한 거를 대한민국에서 대안을 찾아서 찾은 것부터 엑스포를 열어야 되는. 그래갖고 이 대안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그래서 지구촌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엑스포 할게 무슨 소린지는 잘 몰랐을 때
이제 요런 거 중간중간에 내가 들어가면서 요걸 총체적으로 보니까 아 선생님 엑스포 뭐를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런 거를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대에 지금 이제 준비를 할 테니까 요번 조금 뭐 다음 이게 저 코로나까지는 총체적인 것이 우리한테 지금 지구촌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뭔가를 잘못되어 있는 거는 바르기 시작을 하고 노력을 굉장히 하는 그런 환경으로 지구촌이 돌아갈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게 발전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지금 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의 견디면서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